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자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낙폭 컸는데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84%. 자, 여기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이너스 1.20%. 자, 오늘 시장 상당히 흔들림, 변동성 강하다는 그 예측대로 오늘 좀 하락폭 컸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주들 오늘 강세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자, 셀트리온부터 먼저 체크하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방송 지속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이런 권역들이 다 지지장대다. 그리고 여기 24만원과 25만원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오늘 중요 지지저항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중요 지지대, 여기가 중요 저항대입니다. 자, 그래서 27만원대를 오래간만에 넘어서 28만원대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위에 이평선들이 있으니까, 자, 30만원 인근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눌려주고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주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좀 더 기다리도록 하죠. 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무조건 뭐 사지 말자 하네. 예, 그렇습니다. 닥터케이는 사자 남발하지 않습니다. 자, 타이밍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뭐 2% 3% 올라가면 여기 인근에서 사면 좋겠죠. 그런데 밑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다시 눌림목 주는 이평선 탄탄하게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하자는 것이고, 28만원대 여기 인근, 28만 6천원 여기 인근 다 저항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직까지 접근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러나 좀 고무적인 것, 기간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요. 외국계도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고무적이다 말씀드렸고, 자, 셀트리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26만 5천원 인근 안 깨지면 계속 홀딩 가능하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자, 가능하면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손실폭 만회내지는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 자, 좋다 그랬습니다. 괜찮아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 헬스는 마지막 저항선 돌파 시도 나왔고요. 자, 여기 뚫고 11만원대까지 갔다가 조금 눌림목 주는 10만원대 정도 기다리자 했으니, 이제 다음주 정도,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매수 포인트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셀트리온 삼행제 기관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외국계도 서서히 매수세 막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살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저항대만 돌파하고, 자, 눌림목 주는 여기, 자, 여기 가서 눌림목 주고 밑에 이평선도 다 돌려내고, 자, 여기 가서 강하게 돌파 113,000까지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면 그 다음부터 매수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안 밀리죠. 닥터케이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사서 팔고 다시 사고 할 수 있다. 자, 선제적으로 뭐 위험관리 차원에서 조금 수익 내고 파신 분도 계신데, 그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잘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지지되는 모습 나오고 하면 또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같이 너무 낙폭 심한 날은 그냥 위험관리 차원에서 넘어가는 거고요. 내일이라도 또 올라타는 모습 보이면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이 조금 양호하지 않으니까 너무 적극적으로는 하지 마시라, 위험관리 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폭 외국계 매수 잡히는 거 보이고요. 자,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잘 못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자, 전제 조건 중에 20일 안 깨고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했는데 20일 깼습니다. 낙폭 5%대로 낙폭 큽니다. 자, 이제 주가 모양 밑으로 처지기
처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37만 5천 원대까지도 처질 수 있는 모양이고, 자, 여기 더더욱 강한 저항대로, 확인했다. 44만 원, 45만 원대는 강한 저항대다.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 자, 여기에서, 60일 지지를 받고 반등시도 나왔으나, 자,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같이 밀리죠? 60일 깨지게 되면, 자, 88,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행히 오늘 여기서, 60일은 지지하는 모습이나, 내일 만약에 퉁 하고 깨지면 여기 87,000원까지 열려있다. 그 상황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지지부진하고, 최근에 외국계 조금 들어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 잡을 만한 권역 아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저항대 있으니까 아직 접근하지 말자. 조금 접근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오늘 점화한가도 걱정된다 했는데 다행히도 자 저가 25%대에서 낙폭 좀 축소하는 모습,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깨졌던 20일 앞에 240일 라인 가서 다시 대밀리는 모습. 자, 이렇게 보시면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상당한 저항대로 예상된다. 19,500원대 상당한 저항대로 예상되고, 자, 오늘 낙폭 축소는 상당히 그나마 악재 중에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래도 낙폭 큽니다. 마이너스 12.24% 낙폭 크고, 자,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느냐, 중요한데, 자, 이것은 접근 금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파신 분 계시면 참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25% 정도 낙폭 이후에 땡기는 모습 보이면 또 아쉬워서 혹시나 더 위로 반등 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손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25%까지 하락했던 것은 안 좋았으나 반등 시도 좀 나온 것은 낙폭 축소한 것은 좀 좋다. 240일인 2만원 건데 강한 저항대인데 어떻게 돌파 시도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 혐의니까 쉽게 반등 시도 나오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주와 셀트리온 삼형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낙폭도 상당히 심하고, 저는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막 낙폭이 커지고 하락하고 하면 제가 감정이입이 자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 조금 많이 다운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좀 내시고요. 저도 힘좀더 내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도 추천하시고요. 전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